자, 3인 지난 시간에 풍긴 부분 일단 다시 한번 더. We sometimes find old food in old refrigerator, and we usually throw the old food away. We sometimes find all the food We sometimes find old food in our refrigerator. in our refrigerator,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Okay, 계속해서. But in the future,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But in the future, But in the future,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Okay,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Okay, 계속해서 다음 부분. Smart refrigerators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Smart refrigerators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Smart refrigerators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여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똑똑한 냉장고들이 가지고 있다 모니터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모니터를 드릴. 아, 문들에 대열은 아무 뜻이 없네. 그 문들에 그 문? 그럼 이게 대열과 더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아니요. 거기에 이게 거기에면 이게 대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거기에고요. There. 이 대열의 뜻을 모르고 계시는군요. 대열이 뭔데? 그리고 그들이 보여줄 것이다 우리에게 안에 있는 무언가를. What is inside? 무엇이 안에 있는지. 가볼까요? 스마트 리프리지레이터스 will have 모니터스 on their doors and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네,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접속사. 접속사 등장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 문장에 누가 다가 두개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누가다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빗. 오케이, 두 번째 누가다는 양념시빗. 쇼의 뜻은 보여주다. have의 뜻은 가지다. 그래서 have하고 쇼의 공통점은 하다시. 양념실 뒤에 올 자격이 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을 보여줄 것이니 무엇이 안에 들어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무엇이라는 질문이 아닌가요? 동문장이기 때문에 끊어서 묻고 답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onitor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무엇을 스마트 냉장고가 가질 것이니? 영어로요? 왜? 와, will smart refrigerators have
open their doors. 이렇게 물어보겠죠. What will smart refrigerators have on their doors? 여기서 안 만기로봤자 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를 물어봐서 쓸 수 있다. Smart refrigerators they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됐습니까? 네. Monitors도 안 만기로봤자 할 수 있어요. 네. 안 만기로봤자 한 뭐죠? They이네. 아. 무슨격? 목적격 써야죠. 네. 그것들을이 와야 되겠고요. 여기는 그것들이, 그들이가 와야 되니까. 네. They will have them on their doors. 그나저나 their의 뜻은 아직도 모르겠네? There. 거기에. 아, 이 there 거기에. 아, 잠시만요. 거기에 문도 위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는 뭐 대신 왔나요?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Smart refrigerators. 아, 동, 아 모니터 왔나? The monitors will show us. 모니터들이 보여줄까 싶다. 그 모니터들은 우리에게 뭐가 안에 들어있는지 The monitors will show us what is inside. 이거 무슨 격이에요? 목적. 주격은 뭐예요? The monitors. 안 만기려봤자 뭐예요? They. 주격이니까 they겠죠. 예. Yeah. 그나저나 there는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못 되는데. 기억이 삭제됐어요. 기억이 삭제됐습니까? 뭔데? 그다. 그들은 they 주격. 네. 그들을 them 소유 아니 목적격. 네. 그들의 their 소유격. 어. 나는이 뭐예요? 나는. 나는 I. 목적격은 뭐예요? Why? 이네. 소유격은 뭐예요? My. 소유격은 그냥 쓰는 일이었고 뒤에 항상 무슨 시부터 있어야 돼요? 하다시. 아, 부기 하다시. 아, 아, 이름시. 어떤 물건이 와야 되면 물건은 이름시 아닙니까? 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will tell us when or when our food is old? They will tell us. They will tell us. When our food is old. When our food is old. Okay,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 있다. 음식이 오래됐을 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왜 안 넣어요? 아. 어? 무슨 격? 소유. 그니까 소유. 소유격. 예. Our의 주격은 뭐예요? 아. Our의 주격은 뭐예요? Our. 이. 우리. 목적격은 뭐예요? 아, 우리를 우리에게가 뭐예요? 우리를 우리에게가 뭐예요? 아스, 오호, 아, 아월. 얘 대신에 he를 썼어. 네. 어, 주격이니까 he도. 네. 그러면 he랑 어울리게 us를 바꿔주면. 그들 왜? 아, 그 그를 네 him 여기에 이거를 I 아 그럼 이것도 바꿔주자. 여기에 he 그 him 있으니까 여기는 뭡니까? 아 대답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우리말로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영어로 묻고 있어요. 그
그의 his 이에요? 그의 완 뭐라고요? 히스라고 히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데이로 바꿨어. 그럼 이거는 데이 끝에 이제 M을 또 써도 될것 같은데. 데 댐. 댐이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댐 그들이 그들이야. 그러면 데이는? 그들을 그들을이야. 르 그럼 이건 나를이야. 아니 다시 데이가 무슨 뜻이야? 그들이 그러면 댐은? 그들을 그들을. 그럼 여기에 댐에 맞게도 바꿔주면 우리말로 무슨 뜻까진 말 영어로 묻고 있어요. 그들의 방금 했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 일을 빨리 해야 되겠네. 아이.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네. 오케이. 다음 부분. 헤헤. Also, they will buy food for us. Also, they will buy food for us. Also, they will buy food for us. 뜻은? 또한 뭐야? 그들이 이거야? 무슨 격이야, 대인은? 주격. 깜짝이야. 음식을 사 것이다. 살 것이다. 우리를 위해. 우리. 오케이. 그래서 한가 데이는 그나저나 뭐 되신 건데요? 데이요? Smart refrigerators. Smart refrigerators로 다 바꿔서 읽어주세요, 이거부터. Smart refrigerators will tell us when our food is old. Also, smart refrigerator, we buy food for us.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우리를 위해. 그러면 이거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러면 이래도 누구고 이래도 누굽니까? 아니요. 이거 무슨 시야? For 앞제비? 앞제비시죠. 네. 앞제비시는 앞에 놓는다는 말인데 무슨 시 앞에 놓는다고 그랬어? 이름시? 이름 시 앞에 놓는다고 그랬죠. 이름 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시죠? 무엇? 또는 누구? 누구? 붙어서 뭐 하는데? 이름 시 앞에 붙어서 뭔일 하는데? 아무 할일 없이 앞에 붙어 있나? 아니요. 그러면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이름씨를 네.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 아닌가요? 잠시만요. When we are Hawaii? 그래. 예. 그래서 내가 분명히 왜? 이게 궁금하다 했어 이게. 네.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냐 이게? 이것만 하면 누구겠지. 네. 나는 이렇게 했다니까? 네. 이렇게.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예요? 왜?
그래, 왜지, 왜? 네. 어? 스마트 냉장고가 왜 음식을 살 건데? 네. 왜 사주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먹으라고. 왜살 거다? 우리를 위해서 살 거래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 없다 치고, 예. 플러스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고, 왜? 왜? 영어로. Why will they buy food? Why will they buy food? 의 뜻은? 왜 그들이 음식을 살 것이니? 왜 음식 살 건데? 우리를 위해 사주는 거지. 계속해서. Your refrigerator will say your milk is too old. Check here to buy new milk. 네? 이거 다시 읽어봐. Click. 근데 클릭이라고 안할것 같고 스마트 리프리지레이터 이러면 뭐라고 할것 같아? Touch here. 라고 할것 같죠? 이거? 마우스가 있으면 클릭이겠지만 마우스 있겠어? 아니요. Your refrigerator will say Your refrigerator will say Your milk is too old. Your milk is too old. Click here Click here to buy new milk. to buy new milk. 왜 뜻은? 너의 냉장고가 말할 것이다. 너의 밀크가 너무 오래됐다. 밀크는 우리말로 넣나요? 우유. 너무 예. 오래됐다. 예, 들어오십시오. 예. 아, 예, 지금 수업 중이라 좀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예. Look here. 클릭해라. 키에는 아무 뜻이 없나봐요. 여기를 클릭해라. 새로운 우유를 살 것이다. 사 것이다. 여기 클릭해라. 수. To buy new milk가 이 뜻이라고? 아니요. To buy new milk 아니고 네가 얘기한 거 will buy new milk를 얘기한 거 같은데. 네 가지 뜻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사랑과 사기 위하여 위한 위해서 위한 위한이네. 이거야? 묻는 거야. 네가 그렇다고. 네. 위하여네. 오케이. To buy new mil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To buy new milk. 어떻게? 어떻게 그랬더니 새로운 우유를 사기 위하여 방법이 궁금한 거죠? 어떻게 라고 물었으면 방법이 궁금한 거잖아.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어디? 중에 이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일 리가 없죠. 여기를 클릭하래. 새로운 우유를 사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 누구 무언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자민아 잠깐만 좀 밖에 나갔다 올래? 왜요? 잠깐 밖에 나갔다 올래? 아니요. 정신 좀 차리기 위해서. 정신 좀 차리기 위해서 밖에 잠깐 나갔다 올래? 자민아, 잠깐 네? 나갔다 와. 아니요. 잠깐 나갔다 오라니까. 잠깐 나갔다 와봐, 잠깐만. 물어봐, 나한테. 뭐라고 물어볼 건데? 왜요? 정신 좀 차리기 위해서. 왜구나. 여기를 클릭하래. 왜 클릭하래? 왜? 도대체 왜 해야 되는데 그런 짓을? 새로운 우유를 사기 위해서 무슨 위하여. 어떻게 어떻게는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왜 클릭하래 왜?
왜 클리커를 합니까? 새로운 의미를 사기 위해서. 오, 되게 자연스럽네. 네. 근데 왜 물어보면 모를까? 새로운 우유를 사기 위해선 여기를 클릭하랍니다. 여기는 뭘 집어넣을 수 있느냐? 참, 그나저나, click here to buy new milk. 또 하나의 문장인데, 이건 무슨 문이죠? 명령. 명령문이죠. 사실 명령문 앞에 이렇게 생략됐습니다. 읽어보세요. You should click here to buy new milk. 네, 명령문 앞에 you should를 쓸수 있다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볼까요? 네, 그럼 you should click here의 뜻은? 여기를 이건 아무 뜻이 없나 봐요. 너는 여기를 클릭할 수 있다. You should click here. 너는 여기를 클릭해야 한다. 넌 여기 클릭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있다 치고 됐습니까? 네. 자, to buy new milk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나는 여기를 클릭해야 하니? 라고 묻겠지. 예. 영어 표현. Why should I click here? 오, 발음 아주 좋았어. 에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 I click here? 했더니? You should click here to buy new milk. 오케이, when, where, how, why 이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라고 그랬어? When, where, how, why? 어찌시 부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찌시 부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단어 시험지 있으니까 단어 시험지 먼저 준비됐음 치세요. 어찌시 부사라고 혹시 못 들어봤어? 어떤 시와 어찌시 혹시 얼마 전에 하지 않았니? 어찌시 부사 어떤 시 말고. 어떤 시 형용사 말고 어찌시 부사 배웠어 안 배웠어 얼마 전에? 어디시 보세요? 와,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또 저거 봐라. 그 하다 아닌가? 그래 어찌시가 하는 일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네. 어찌시가 하는 일은 세 가지고 뭐가 어찌시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라고 그랬어? When, When, where, where, how, how, why? why?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To buy new milk는 무슨 시 덩어리다? 어찌? 어찌시 부사의 덩어리다? 네. 어쩌라고요? 왜 무리길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이것만 문장이라 치자. 2와 5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너무 오래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잠시만요. 너무 오래돼. 너무 오래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너무 오래된. 언제? 어떤 우유라고? 오래된 어떤 식구나. 어찌 어떤 우유라고? 너무 오래된. 그럼 투 네. 월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겠니, 친구야? 왜냐면 하와이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거를 에? 에? 투 월드가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라고? 너무 오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뭐합니까 이거?
빨리 좀 끝내고 다음 친구 좀 합시다. 벌써 25분째입니다, 뭐. How is my milk? 라고 묻겠지. 내 우유 어떠냐고 묻겠지. 너무 오래됐대요, 그래서. 어?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어떤 우유? 내가 계속 얘기했어. Too old 했더니 너무 오래된이잖아. 무슨 시덩어리야? 어찌? 어찌 우유야? 얘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너무 무슨 시야, 이거? 어찌? 부사라고, 얘는. 네. 얘는 무슨 뜻이야? 오래된 무슨 시야? 어떤? 그럼 어찌 시 하는 일, 세 가지 중에서 지금 하는 일은 뭐야? 어찌 어떤? 만들고 있다고. 그럼 어찌 어떤 일, 결국 이 덩어리는 무슨 시가 주인공이야? 어찌가 주인공이야? 어떤이 주인공이야? 어떤? 얘는 그냥 얘를 꾸며주고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주인공은 얘라고. 그럼 당연히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내 우유 어때? 라고 묻겠지. 어? 너는 어떻니? 라고 안 묻는 표현 뭐야? How are you? How are you? 그러면 내 우유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my milk? 라고 묻겠지. 내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스마트 리프리지한테, 내 우리 집에 있는 스마트 리프리지한테 가갖고 내가 버튼 누르고 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my week? How is my milk? 그가 무슨 뜻인데? 내 우유 어떠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지금? Your milk is too old. You should click here to buy new milk. 라고 안내를 한다고요. 네. 응? 내가 그거를 클릭하면 또 터치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새로운 우유 사오겠죠. 계속해서. What a smart refrigerator. 자, 여기에 있는 what은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what의 뜻은 뭐야? 무엇?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여기에 뭐 보여? 느낌표. 이거 무슨 뜻이겠어? 정말로 똑똑한 냉장고 있다. 이런 걸 보고는 이번에는 누구한테 뭐 시킬 때 하는 말은 무슨 문? 명령. 이런 문은 그러면 무슨 문이라고 그럴까?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감탄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감탄문. 그리고 나서 what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1번 무슨 뜻일까? 무엇 이란 뜻도 있고 무슨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정말로 지금부터 어떤 느낌의 문장을 시작하겠다? 깜짝 놀라는 느낌의 문장을 시작하겠다라는 뜻. 세 번째 뜻. 이번에 배우게 될 거라고요. 수고했습니다.